안녕하세요. 꽃바보입니다. 이곳은 저희 그 안방 베란다 앞에 있는 화분 따위입니다. 이곳에 화분 따위를 이렇게 짜 넣을 때는 이곳에서 제라늄들을 이쁘게 꽃 피우고 잘 키워 보려고 했는데, 사실 여름이다 보니까 저희 집이 정남향이라 이곳에 이렇게 여름 동안은 햇빛이 들지 않아. 꽃이 피는 식물들은 사실 여기서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. 꽃이 피는 그 요소는 햇빛이 있어야 꽃을 피울 수 있는데, 이곳에는 정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거의 햇빛이 들지 않고 통풍만 잘 되고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햇빛이 없어도 잘클수 있는 식물들을 이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보았어요. 제가 최근에 뭐 이렇게 뭐 칼라데아 오나타라든지 여기 보이는 블루버드, 또 여기 칼라데아 비타타, 정말 비타타는 잎색이 잎줄기 모양이 너무 이쁘네요. 그리고 구사리 종류 실버레이디, 뭐 아단소니 이런 종류들을 최근에 들여와서 분갈이를 싹 해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배치해 보았어요. 여기는 좀 습도도 높고 또 창문이 양쪽으로 커서 환기도 잘 되고 통풍이 잘 되어서 이런 식물들이 아마 잘클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이렇게 배치를 해보았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조금씩 꽃들이 보이는데, 뭐 엔젤아이스 오렌지, 얘가 꽃이 정말 많이 달린 아이를 데려왔는데, 여기에서 그동안 꽃이 다 지고 지금 조금 남은 꽃이 보이네요. 그리고 그 옆에 리갈제라늄 캔디플라워 같아요. 얘도 꽃이 풍성한 아이를 데려왔는데, 여기서 그동안 꽃이 많이 지고 또 이렇게 새순은 나오고 조금 남아있는 꽃이 이렇게 보입니다. 그리고 여기 정말 싹소름, 보라 싹소름과 흰색 싹소름은 큰 햇볕이 없어도 이렇게 꽃을 잘 키워줘요. 거실 안에서도 얘들은 물 주고 또 이렇게 관리만 잘하면 이렇게 꽃을 풍성하게 볼수 있어요. 얘들은 정말 키우기 쉬운 식물인 것 같아요. 꽃도 하늘하늘 이쁘고, 얘들은 정말 햇볕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곳에서도 이렇게 꽃을 잘 피우고 있네요. 그리고 여기 또 제라늄 종류, 얘도 꽃이 풍성한 아이를 데려왔는데, 여기서는 새꽃은 피지 않고 이렇게 이제 새순은 돋아나고 있습니다. 내년에 풍성한 꽃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제라늄 종류인데, 얘는 꽃이 가득 피었는데 다 지고 지금 이제 꽃은 없네요. 실리쿠아사도 보이고, 실리쿠아사도 좀 작은 아이였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커서 노란 꽃도 피었네요. 목마가레, 겹목마가레 노란색인데, 얘는 사실 내가 뭐 베란다 난간대에 옮겼다가 들였다가 하면서 이렇게 꽃을 좀 많이 피웠어요. 그리고 여기 지금 아이비 제라늄이 봄에 한 포트 데려왔는데, 정말 얘가 까다로워서 거의 지금 구사일생으로 살려놨는데, 보이는지 모르게 꽃봉오리가 지금 꽃봉오리가 맺혔어요. 꽃 피면 다시 한번 영상에 올려보겠습니다. 제라늄 종류들은 지금 딴 곳에 많이 있고 이곳에 몇개 있는데, 거의 잎만 무성하고 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.
그리고 목마가 아래 삽목한 애들도 여기 지금 꽃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, 캄파눌라도 지금 꽃을 한번 다 꽃대를 자르고 나서 지금 한 송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. 그래서 저희 이 베란다 안방 앞 베란다에 이렇게 제라늄 삽목둥이들이 이렇게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. 얘들은 어쨌든 간에 여름을 잘 지내고 이제 봄부터 본격적으로 꽃대도 올리고 할것 같아요. 열심히 잘 키워보겠습니다. 이렇게 큰 제라늄, 아주 토근에 크게 있는 제라늄은 아마 겨울철에나 꽃이 필련지 전혀 지금 꽃은 못 보고 이렇게 입만 무성하겠습니다. 여기 보스턴 부사리 이런 애들, 이런 애들은 여기가 지금 최적화된 장소인 것 같아요. 여기 또 줄고사리도 보이고, 얘는 목마가리신데 정말 전부 지금 꽃대를 다 잘라주고 이렇게 지금 목대만 보이네요. 이래서 오늘은 저희 집 안방 베란다 앞에 햇볕이 들지 않아 꽃 피는 식물은 지금 여름 동안 여기서 지낼 수 없고, 햇빛이 없어도 잘 자라는 이런 식물들로 지금 배치를 해보았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이 애니시다 그막다 이렇게 목대로 쳐주 그 잎을 치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벌써 이렇게 무성하게 많이 자랐네요. 이렇게 호주미아도 보입니다. 호주미아도 꽃은 다 지고 지금 새순이 파릇파릇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좀 부족한 영상이지만 저희 집 안방 베란다 앞에 햇빛 없어도 잘클수 있는 식물들과 여러 가지 지금 꽃들 보여드렸습니다.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. 안녕.